바로 이곳이 갓바위입니다. 경산에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경상시 와촌면 갓바위로 81길 176-64번지에 있는 팔공산 갓바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갓바위는 팔공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간봉의 정상에 있습니다. 간봉의 높이는 850m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길은 갓바위 주차장으로 먼저 도착을 해서 등산을 해서 간봉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갓바위 주차장에 도착을 한 예정입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 갓바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종일 1,000원입니다. 이곳 갓바위 주차장에서 갓바위까지 가는 길은 1.9km 산행을 통해서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오르는 길은 중간에 가늠사가 있습니다. 가늠사에서 오르게 되면 1.2km 정도 산행을 하시면 갓바위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팔공산 간봉에 있는 석조 열애자상은 불상 머리 위에 넓적한 바위를 갓처럼 얹어놓은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이곳 갓바위에 불공을 들이면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 왔다와 함께 경산 팔공산 간봉 석조 열애자상을 탐방하기 위해서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갓바위 이제 출발합니다. 1.9km. 이곳 주차장에서 갓바위 관봉까지는 1.9km이지만 오르는 길은 가파른 산행길입니다. 네, 조금 오르니까 여기에 팔공산 둘레길 해놓고 갓바위는 왼쪽, 오른쪽에는 작은 사찰이 있네요. 조금 오르니까 또 화장실이 나오고요. 여기 보은산에 여기 사찰이 이름이. 아, 이제 등산 코스 이미 진입했고요. 보은사 지났고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갓바위 오르는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계단길. 저기 주차장이 나오는데 여기가 막 가늠사 같아요. 아, 이제 갓바위까지는 1.2km. 사실 가늠사까지 오는데도 하부에서 거의 한 800m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지치네요. 여기 이제 보니까 팔공산 관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곳 관음사까지가 700m입니다. 바로 옆에 갓바위 돌계단 1365계단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계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사 바로 옆에 1365 아, 계단이 있습니다. 1365 이 계단을 오르고 또 가파른 길을 올라야 오늘 가고자 하는 갓바위의 정상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주차장과 보온사와 가늠사에 있지만 돌계단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정상까지 별도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벤치가 많아. 네, 오르다가 보니까 두 번째 정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각이네요. 아, 역시 깨달음을 얻는 길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가파른 돌계단 길이 나옵니다. 있네. 한참을 오르니 앞에 거대한 암벽이 나옵니다. 오르다 보면 다섯 번째 나오는 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 경사각이 더 심해졌네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 돌계단의 경사각이 더 가팔라집니다. 정말 숨이 찰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각도. 자, 오르는 길에 왼쪽에 있는 거대 암석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계속해서 급경사의 계단이 쭉 이어집니다. 아, 일곱 번째 나오는
쉼터네. 여기는 큰 바위가 있고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야 되고 거대한 암석이 막고 있습니다. 자, 오르는 길 마지막인 것 같기는 한데 쉽진 않네요. 8글자 나오는 벤치입니다. 아,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나 봐요. 저기에 놓여있는 거대한 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위로 이제 오르니까 여기에 갈라지는 길이 나오네요. 왼쪽으로 가면은 비로봉, 여기까지 이제 1.9km 정도 내고 능선제 1.9, 갓바위는 지금 여기서부터 100m 정도. 비로봉으로 가는 쪽에 이렇게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데크길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갓바위까지는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아, 마지막 100m인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의 뭐 각도가 70도 정도 될 듯 하네요. 저 위에 보여요, 마지막 언덕이. 아, 마지막 갓바위를 오르는 길입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암석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암석들이 누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뭔가 건물이 보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관봉에 도착했고 바로 앞에 사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갓바위는 보이질 않네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갓바위는 경산시 외촌면 대안리 산 44번지에 있습니다. 관봉 석초 유래자상이고 보물제 431호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 803 관봉 석초 유래자상, 일명 갓바위, 갓바위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바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갓바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 대광단이 보이네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03 감봉 어디 있나요, 갓바위는? 갓바위에 도착을 해서 사찰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저 뒤에 어렴풋이 보입니다. 감봉 석조 열애자상 왼쪽에 있습니다. 경산 803 감봉 석조 열애자상 갓바위입니다. 이곳이 803 관봉 석조 열애자상 갓바위입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고 신라시대 때 의현 스님이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바위들이 많네요, 암석들이. 저 갓바위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있고 갓바위의 옆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보셨던 모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아, 굉장히 두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감봉에 조성된 석조 열애자상 갓바위는 높이가 5.48m 정도이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보이질 않네요. 원래 자연사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살린 듯 합니다. 바로 이곳이 갓바위입니다. 경산에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갓바위 부처님입니다. 뒤쪽에 병풍처럼 암벽이 가려주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저거 바위를 들어서 저 조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시면 그 옆모습이 뒤가 떨어졌거든요. 아, 굉장히 인자해 보입니다. 옆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곳 803 감봉 석조 열애자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기쁨을 안겨준 곳입니다. 위에 쓰고 있는 가스의 모양은 처음에는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석조일의 자상의 가스의 모양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그 각의 모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고현 스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빌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하기 위해서 이쪽에 그 접수를 받는 곳입니다. 저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갓바위는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저렇게 있고 뒤에 병풍처럼 바위가 안고 있고 또 그 앞에도 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여기 통로가 있고 여기 공양을 할 수 있고 여기 대광장이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앉기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아래는 지금 이렇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산의 정상입니다. 사실 여기 깐봉입니다. 이곳에서 불공을 드리는 데서 쭉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면입니다.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얼굴입니다. 앞에 바위들이 많이 있고요. 갓바위의 얼굴을 최대한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바위의 모습 정면에서 보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인지한 모습은 그대로 얼굴에 흘러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갓바위의 모습입니다. 소원지 강명기도 동창금 1만 내면 매월 원역 보름 15일에 해향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 소원지를 적었습니다. 이제 갓바위의 소원 성취에 대한 것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바위에 소원지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려가고 보이질 않습니다. 5시가 넘었네요. 하산하면은 어두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갓바위 바로 아래에 있는 유리광전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바위는 영천 은혜사의 말사라고 합니다. 여기 유리강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리강전 약사일에 삼천불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강전입니다. 여기가 아무도 계시질 않네요. 아 엄청납니다. 바로 이곳이 약사일에 삼천불상에 있는 유리광전입니다. 바로 여기가 유리광전입니다. 유리광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까 대광단의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유리광전은 관봉에 오르면서 처음 2층 건물로 보였던 바로 1층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관봉 석조 유래자상의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고 중간에 이렇게 자연석도 그대로 자연 있습니다. 이곳에 약사 유래 삼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갓바위가 돼서 소원을 빌어놓은 것 같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마 저것이 저 위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광전에는 수없이 많은 갑파이 부처님들이 있고요. 여기 북과 종도 있습니다. 저쪽은 돌로 된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유리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리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모습들이 전부 다 틀리네요. 광전에는 약사 열의 삼천 불천이 있습니다. 이제 유리광전까지 보고 경산 팔공산에 있는 감봉 석조 열의 자상에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